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입니다. 눈이 공원에 이렇게 내려 제가 첫 발짝을 남겨봅니다. 눈길을 걷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. 눈길에 첫 발짝을 남긴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. 아무도 걷지 않은 이 길, 제가 첫 발짝을 남겨봅니다. 날씨는 매우 차가워서 영하 11도, 12도, 13도, 14도, 15도, 20도 이하로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. 차가운 겨울 날씨에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도록 온 국민 모두가 건강 관리를 잘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, 대한가수협회 가수 황선기가 눈 내린 공원길을 눈 내린 공원길에 첫 발짝을 남겨봅니다. 아무도 걷지 않은 이 길을 걷다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. 지금은 눈이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눈 내린 이 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눈이 지금보다 한 10cm 정도 더 내리면은 얼마나 경치가 좋을까 생각도 해봅니다. 태국기 교육원 원장, 사단법인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황선기가 눈 내린 공원길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차가운 겨울 날씨에 우리 온 국민과 78억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기를 기원하면서 눈 내린 2020년 12월 18일의 공원 산책길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황선기였습니다.